아빠 차를 따님이 네, 끌고 나오셨나 봐요. 아마 부부 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는 종합보험이 안 돼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고요. 천천히. 과속방지 타고 살짝 넘어가는데, 우와, 자전거 빠르다! 와, 저 자전거. 자전거가 언덕에서, 언덕배기에서 빠르게 내려와요. 빠르게 내려왔고, 여기. 여기 조그만, 인도 턱. 여기 자전거 타고 쏙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요렇게. 여기 딱 있네. 시커먼 거 하나 딱 있네요. 요거. 아마 자전거 요거 타고 그냥 쫙 올라가려고 그랬나 봐요. 블박처럼 부딪혔나요? 안 부딪혔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자, 자전거가 세게 내려옵니다. 예.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옆에 바이킹 타는 분이, 바이킹 아줌마가, 바이킹 타는 분인지, 바이킹 운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바이킹 아줌마가 살짝 부딪혔다고 얘기한대요. 저는 저 자전거는 못 봤어요. 바이킹 쪽에 있던 분이 자전거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딪힌 게 맞나요? 아, CCTV를 보려고 했는데 사각지대라서 안 나와요. 아이는 다른 데 이상 없으니까, 다른 데 이상 없는데 병원에 타박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상은 없고 타박상이라고 그런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게 종합보험이 안 돼요. 아이의 부모는 차가 서행했어도 차가 빠르진 않았지만은, 아니, 아이를 보고 멈췄어야지 하면서 저의 잘못이 크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아파트 단지 내고요. 아이 부모님과 통화하고 통화했는데요. 경찰에 신고 접수했대요. 아, 종합보험 안 되니까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 안 되면 처벌받죠. 합의를 하려면 500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아, 이건 한쪽 얘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는 꼭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나500 얘기한 적 없어! 왜 허위에, 왜 쓸데없는 거. 이런 나중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이분 말씀이에요, 이분. 예, 제가 그 상대 쪽에 확인한 건 아닙니다. 만일 합의를 한다고 500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아이가 넘어진 상처된 치료비와 트라우마, 심리, 후유증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면 합의를 해야 되나요? 합의 안 되면 소송 진행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오늘까지, 오늘 오후까지 답변 달라고 그럽니다. 사고 상황 그림 그려서 올렸습니다. 사고 상황을 그림으로 올린 거 볼까요? 이렇게. 예, 아까 그거 시커먼 거요. 요거. 요거 타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못 밟으면 인도턱이 그냥 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자전거가 여기 넘어진 거예요. 이 사고, 우선 넘어져서 다리와 팔에 상처가 있고 약간의 타박상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한 일주일 지켜보자고 그럽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거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은 기본적으로 내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거면은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죠. 예. 나중에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트라우마, 심리, 후유증 생각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 신고 접수했을 때 경찰에서는 자전거 70, 블박차 30 정도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증거가 블박영상밖에 없어서 안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부딪혀도 살짝인 것 같기도 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제가 무보험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하는데요. 경찰에서도 합의해서 그냥 끝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합의금은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소송 진행하면서 민사소송, 형사처벌 이렇게 진행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금액을 드리고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블박차에게 잘못 있다는 의견이 6%, 잘못 없다는 의견이 94%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야, 이런 경우까지도 과연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개념이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요소 정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예. 그래서 블박차에게, 예, 아,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아니, 신호등 없는, 여기 중앙선이 끊겼을걸요? 끊겼잖아요. 예, 끊겼으면 자전거 여기서 내려오고요. 중앙선 끊겼고, 이건 교차로 개념 아니냐?
내가 직진하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좌회전 오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블박차한테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죠? 자, 그러면 블박차에게 잘못이 조금 있다 칩시다. 네. 자전거 더 많이 잘못했죠. 블박차 잘못이 경찰 간의 의견처럼 30%일지, 20%일지, 10%일지. 자전거, 블박차 잘못 한 20%? 네. 또는 뭐 30%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빠 차니까 종합보험은 안 돼, 책임보험은 돼요. 책임보험에서 한 120만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책임보험 처리 중이랍니다. 책임보험 말고 경찰에 접수됐으니까 합의 안 하면 처벌받아요. 합의를 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공소권 없으면 끝납니다. 자, 합의를 해야 된다면 얼마에 합의해야 될까요? 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한 2주 진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만원에 합의하면 좋겠다, 적당하겠다가 86%, 200만원이 적당하다 14% 있습니다. 성장판은 언제 손상되는 건가요? 뼈에 이상 있을 때. 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뼈 제일 끝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나오잖아요. 예, 양쪽에서 이렇게, 예, 쭉쭉. 그래서 이 뼈 끝마디 부분을, 뼈에 이상이 있을 때 성장판은 손상에 문제가 될수 있죠. 근데 타박상일 때는 엑스레이 문제 없으면 성장판은 문제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저 어린이 측에서 소송 걸면, 민사소송 걸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책임보험에서 120만 원 나간다 치고, 치료비하고 합의금으로 나간다 치고, 그 이상으로 받을 게 있을까요? 저보고 소송해달라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소송 비용 날리고, 줄거 없을, 인정될 거 없을걸요? 네, 책임보험으로 끝나지. 뭐, 아, 인정돼봤자 위자료 얼마나 인정될까요? 30만원? 50만원?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나요? 그러면, 자, 질문자께서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일 비싸면 100만원일 것 같아요. 자전거 훨씬 더 잘못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보통 벌금 일주당 50만원인데요. 그건 내가 더 많이 잘못했을 때고, 지금은 내가 더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벌금 50만원이에요. 많으면 100만원이고요. 벌금 50만원이 100만원. 그리고 이제 형사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민사소송 들어오면 받을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영상은요, 저 아이 부모님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분이 100만 원 남짓 생각하고 있잖아요. 100만 원이 합의되면은, 아이고, 오히려 아이가 꿀이죠. 꿀이란 표현 너무 심한가요? 왜냐면 저런 상황인데 종합보험 될 때, 종합보험에서 치료비 좀 대주고 100만 원에 합의하잖아요. 근데 책임보험에서 120만 원 범위에서 처리하고, 플러스 100만 원에 합의된다고 그러면, 아이는 종합보험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성장판에 문제 없다고 볼 때. 아이, 그래도 트라우마는 아이가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너 그렇게 내리막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타지 말라고 오히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죠. 제가 볼땐 한 70만 원 정도에 합의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벌금 낼거 50에서 100만 원 사이 딱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으로 형사 합의돼서 나 처벌 안 받고, 그리고 아이한테 앞으로 조심해! 네, 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좀 타박상 있고 놀란 거, 좀 맛있는 거좀 사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을 실제로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분 말씀이었습니다.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 자전거 탄그 아이 부모님께 선택권이 있습니다.